네, 제 19강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공부하신다는 게 참 힘들죠, 사실은. 화장 장엄 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규모를 밝히는 부분은 이제까지 쭉 장문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이 마지막에 이제 매듭을 짓고 난 뒤에 이제 개성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잠시 훑어보시겠습니다. 화장세계품이 화장세계의 인가, 화장세계의 대유니산, 대유니산 안에 있는 큰 땅, 사, 큰 땅 안에 있는 향수해,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향수하, 그 여섯 번째 향수하에 있는 나무 수림, 일곱 번째 화장세계의 장엄을 다 맺다. 그리고 세계종이 세계종을 표현하고 화장장엄 세계 규모를 밝힌다. 앞전에도 이런 얘기가 이렇게 쭉 형성돼서 나왔죠. 화장세계 규모를 밝히다 해서 사바세계는 몇 층요? 13층 해가지고 이제 20층까지 해가지고 쭉 연결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자, 화장장엄세계 규모를 밝히다 부분 이 페이지에 보이십니까? 예, 그 위에 거는 이제 넘어오고 향수에는 화장세계 가운데에 있다 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향수에를 뭐라고 했죠? 무변 향수회라고 했고 가장 중앙에서 중도 정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중앙에 있는 그 향수회를 이제 20층으로 표현하고 바로 옆으로 돌아서 어떤 쪽으로 갑니까? 동쪽으로 이구염장 향수회, 남쪽으로 무진 강명윤 향수회, 그리고 그다음에부터 이제 남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뺑뺑 돌아가죠. 건강보염 향수에, 그 다음에 재청보 향수에, 그 다음에 건강윤 향수에, 연화향 향수에, 그 다음에 적집보 향수에, 적집보 향수에, 다음에 적집 향수에를 제가 했지만 아까 적집보 향수에 했죠. 보장음 향수에, 건강보치 향수에, 마지막으로 천성보첩 향수에라고 했죠. 예? 그 밑에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구 염장 향수회 앞에 무변 향수회가 있었죠. 가장 중앙에. 예. 그다음에 동쪽으로 이구 염장, 그죠? 남쪽으로 무진 광명 향수회, 보광 건강 보염 광명 향수회, 재정보 장엄 향수회, 건강윤 장엄 향수회, 인다 연화 인다라망 향수회, 적집보 향장 향수회, 보장엄 향수회, 건강 보치 향수회, 천성 보첩 향수에, 그리고 화장세계를 맺다 해서 화장세계의 각각의 특성들을 쭉 조금 전에 얘기를 다 하고 지금 할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화장세계 자체 규모를 뭘로 밝히고 있습니까? 개성으로서 밝혀나가는 부분입니다. 화장세계 자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세계종을 밝히고 세계의 각각 다름을 밝히고 세계의 미세함을 밝히고 세계의 체성을 밝히고 세계의 장엄을 밝히고 세계의 형상에 각각 차별나는 것을 밝히고 세계의 급 머무는 시간을 밝히고 부처님의 출현을 밝히고 강명이 없음을 밝히고 강명이 있음을 밝히고 악도의 악의 소리가 있음을 밝히다. 악도에서 악소리 나는가 봐요. 사람과 하늘의 소리가 있음을 밝히고 부처님과 보살에게 미미한 소리가 있음을 밝히다. 이렇게 해서 화장장엄 세계를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빨리 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장세계의 자체 이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선기의 하사성 불위력하고 이설 송은하사대 그때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 펴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개송을 설하셨다. 화장 세계여 법계 등 무별이라 장엄극 청정하여 안주어 허공이로다. 화장 세계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풍년 위에 받들어져 있다고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제 첫 강제 보면은 자세하게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세계 바다는 법계와 같아서 차별이 없고 장엄은 지극히 청정하여 허공에 안주하였네. 그 다음 세계종을 밝히다. 차세계 중에 찰종난사의로다 로데 일일계자제하야 각각 무잡난이로다. 잉불잡난 격별성이로다. 세계가 요 형광등도 있고 LED등도 있고 긴 등도 있고 접질한 등도 있고 천사만별이 돼가 있지만 이 방 안에 있는 등이 한 100개쯤 되네요. 이 등불이 100개가 각각의 빛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빛을 가지고 있다.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꽉 차서 앉아 있는데 얼핏 섞이는 것 같지만은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인연 따라 또 가져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팔은 전부 다 자기가 다 흔드죠. 서장에 나오듯이 장사 전비에 불비 타래기라. 팔을 들어올리는데 다른 사람 힘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 또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은 안 아프면 남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죠. 근데 좀 아픈 사람도 좀 힘 빌려야 되겠지만 이 세계 가운데 세계종을 생각하기 어려우나 찰종이라고는 찰은 무슨 찰자죠? 세계 찰. 세계종 해야 되는데 글자를 몇 자밖에 못 써요? 다섯 자밖에 못 쓰니까 세계종을 이렇게 불과 사이를 넉자 되니까 그걸 줄이면 또 뭐죠? 난사의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사의 난사의 같은 말입니다. 각각 섞이고 어지러움이 없다. 잉불잡난 격별성이로다. 하장 세계해의 찰종서남포라 수형이 장음이요 종종사항부동이로다. 하장 세계 바다에 세계종이 잘 펼쳐져가 있는데 다른 형상들과 다른 장엄들이 각가지가 서로 같지를 않네. 소나무는 이파리는 뾰족하고 연이파리는 넓적하고 그 대서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넘넘넘 그 뾰족뾰족한 마름은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단단단은 여사경이라. 동글동글한 거는 마름은 마름 연못에 가면 왜 마름이 있잖아요. 마름 아시죠? 말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까마이 돼가지고 침 뾰족 나와 있는 거. 그건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생겼거든. 열매가 뾰족뾰족하니까 침이 있으니까 그 잎사귀도 이렇게 침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시간은 없고 마름은 이파리가 짱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말밤이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가시가 여기 있고 콕 누르면 여기로 하얗게 쫙 나오잖아요. 보이시는가 봐요. 마름모 꼴이 하죠. 마름모 마름 이렇게 생긴 마름 거기 빼쩍하게 생겼어요. 쪽하게 연못에 가면 그 부평초 쬐만한 깨구리 밥이 있고 깨구리 밥 옆에 이래 보면은 연밭에 가보면 깨구리 밥도 있고 수초가 있는데 마름도 있고 연잎도 있고 그래요. 연잎은 단단 여사경이라. 옛날 거울은 좀 동글했거든요. 요 연잎이요. 요거는 마름잎이요. 사람들은 요거 열매가 빼쩍한 사람들은 잎사귀도 살아온 가정도 애쪽해요. 연잎은 잎사귀가 동그라니까 연밥도 동그리하게 생겼어요.
하장 세계 바다의 세계 중에 잘 펼쳐져서 다른 형상들이 각 형상들과 다른 장음들이 각 가지가 서로 같지를 않다. 재불변화음으로 종종 위기체 얻은 수기 음력 견하니 찰정이며 음식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변화한 음성으로 각가지 그 체성이 되었는데 그 음력을 따라서 보니 부처님의 변화한 음성으로 각가지 그 체성이 되었는데 그 음력을 따라서 보니 세계종이 미묘하게 장음을 하였네. 숨이 산성망가 수선 윤영 윤원형가 광대 현하게 하야 피피호 위요로다. 숨이 산성의 건물과 물이 소용돌이 치는 둥근 모양과 늘고 큰 연꽃이 피어 서로서로 둘러쌌네. 산당 누가 경가 산당 누가 경가 선정 건강 영이여 여시 부사의 강대 제 잘종이로다. 산기때와 누각의 형상과 위로 올라가는 것과 옆으로 펑펑짐하게 퍼지는 것과 뺑뺑 도는 것과 멈춰있는 것과 단단한 것과 물같이 흘러가는 것과 건강의 형상에 이와 같이 불가사여 강대한 온갖 세계종이로다. 단단한 게 있어야 또 먹고 살고 부드러운 게 있어야 먹고 살고 텅 빈 게 있어야 먹고 살고 꽉 찬 게 있어야 먹고 살고 오이가 하나 열려도 각양각색이고 긴 놈, 짧은 놈, 똥똥한 놈, 좁지리한 놈, 고추가 하나 달려도 어때요? 땡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삭고추로 해가지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대해진주염이여 강망보사의라 여시제 찰종이 실제연하주로다. 큰 바다와 진주불꽃이여 강대금을보사의 안에 이러한 모든 세계종이 모두 연꽃이에 안주하도다. 유일 대연화하니 뭐 이래가지고 화장세계품 처음부터 나왔죠. 그 대목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음이다 이렇게 했죠. 꽃으로 서로 조화롭게 장음대가 있는 이것이 바로 화음이다. 일일제 찰종에 광망불가설이니 강중에 연중자라야 보변시방해로다. 난난 모든 세계종의 강명금을 말할 수 없으니 강명 속에서 온갖 세계 나타내어 온 시방에 두루 안에 일체 재해 찰정의 소유 장흥구의 국토 실립 중하야 보견 무유진이로다. 온갖 세계 모든 세계종에 있는 바 장흥거리의 국토가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다함없이 널리 보내 세계 각기 다르다. 찰종 부사의라 세계 무변제 아니 종종 묘허모각에 유대해 설려기로다. 세계종이 부사이 아니 세계도 끝이 없으니 각가지 묘한 장음 모든 큰 부처님의 원력 때문이다. 일체 찰종 중에 세계 부사의라 혹성홍유계며 홍유희계멸이로다. 온갖 세계종 가운데 세계가 불가사의함이라 혹은 이루어지고 혹은 또 무너지고 혹은 이미 무너지고 없도다. 비어 임중여비 유생열악인달하야 여시 찰종 중에 세계 유성계로다. 마치 숲속의 나뭇잎이 봄에 돋아나기도 하고 가을에 떨어지는 것도 한가 같이 세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무너진다 이거죠. 이러한 세계종 가운데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도다. 허니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성주 개공을 하고 사람은 생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로 병사를 하고 생각은 생주 이멸을 하고 비어 어수리마야 종종과 차별인다라야 여시여 찰종하야 종종 중생주로다. 마치 수림을 의지해서 각가지 열매가 있듯이 나무와 숲을 의지해서 온갖 뭐 얼음도 열리고 모루다래도 열리듯이 이와 같은 세계종이 의지해서 각가지 중생들이 머물도다. 비어 종자열의 생각악 수위에 인달하야 음력으로 차별고 음력이 차별고로 중생세계가 부동이로다. 마치 종자가 다름으로 열리는 열매도 다르듯이 음력이
차별한 까닭에 중생의 세계도 같지 않다. 그러면 작은 콩 심으면 그 열매는 어떤 콩이 열리겠어요? 작은 콩, 까만 콩 심으면 까만 콩, 흰 콩 심으면 흰 콩. 그 갖다가 야보 선생님은 금강경에 그려놨죠. 종두덕두 종과 덕과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우리는 불생불멸을 심었으니까 오늘 불생불멸을 얻게 될 것이고 생멸을 심었으면 생멸을 얻게 될 것이고. 예. 비어 심왕보가 수심견 중생인다라야 중생심정고로 덕견 청정찰리로다. 마치 심왕의 보배가 마음을 따라 여러가지 빛을 보듯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청정한 세계를 본다. 극락을 생각한 사람은 극락이요 지옥을 생각한 사람은 지옥을 볼 것이다. 비어 대용왕이 대용왕이 형운변 허공인다라야 여시불 원력으로 출생제국토로다. 마치 큰 용왕이 구름을 일으켜 허공에 들어와듯 이러한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든 국토를 출생시키도다. 여허 한사주술로 능현종종사인다라야 중생음력으로 국토부사의로다. 그 참고해내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여한사 주술라요로 해놓은 거는 심여 공화사 한 이 대목이 나오는 대목이 저기 야마천궁 개참품 아홉 번째 개송 약인용료지 하기 그 바로 전에 개송이 심여 공화사란 개송이 여기 나옵니다. 혹시 찾아보시고 싶으면은 법보리장 알았냐 보광명전 도리천 야마천 그 네 번째 설법의 야마천에 찾아보시면은 강림보살장에 찾아보시면 요와 같은 대목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금강경도 뭐 요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가관을 설정하는 것. 마치 한수라는 이가 주술로서 능히 각가지 일을 나타내듯이 중생의 음력 때문에 국토도 부사히 하도다.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생의 음력이라. 비어 중중계상이 화사지 소작인달하야 여시일체 자리심 화사소승이로다. 마치 여러가지 그림을 화가가 그려내듯이 이와 같은 온갖 세계를 마음의 화가가 그려내었네. 중생신각이가 수심분별기니 여시찰 종종이 막불개유업이로다. 중생의 몸이 각각 다른 것은 마음의 분별을 따라서 일어난 것. 이처럼 세계가 각가지인 것도 모두 다 음력 때문이다. 약인용료지 3세 일제불 응감 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다 하는 개성이 그 야마천궁 개참품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어 견 도사의 종종색 차별인다라야 수 중생 심행하야 견 제찰력견이로다. 마치 도사의 각가지 색이 차별함이 을 보듯이 중생의 마음과 행을 따라서 모든 세계의 봄도 그러하네. 일체 재해찰제의 주포연하망하니 종종상부동이나 장음실청정이로다. 모든 세계의 변제에 연꽃 그물을 두루 펼쳤으니 각가지 모양이 같지 않으나 장음은 모두 청정하네. 조금 내용이 저러니까 한꺼번에 쭉 읽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제연하망에 찰망소 안주라 종종장음사에 종종중생그로다. 호교찰도중에 허마부동탄하니 유후중생번뇌하여 피여시견이로다. 잡례급청정인 무량제찰종이수 중생신경 박복지 속으로다. 호교 용철성하고 호기 적 동작하며 석산흠 가회하니 제악자 충만이로다. 살중의 유지오가니 중생고 무구라 상제허감 중하여. 한 장 넘어가 버렸나? 책이 내 마음을 알고 지가 먼저 넘어가 버린다.
보살력 소지로다. 허규 찰토 중에 자백어 청정하니 사유 엄력기며 보살지 소화로다. 유찰 방광명하야 이구 보소성이라. 종종묘음 시간이 제불이 영 청정케 하시도다. 저 모든 연꽃 그물의 세 개가 그물같이 앉아고 각가지로 장엄한 일이 각가지 중생들이 살도다. 혹 어떤 세계에는 험악하여 평탄하지 못하니 중생들이 번뇌 때문에 그곳에서 이와 같이 보네. 번뇌 때문에 험악하게 보는 겁니다. 잡되고 물들고 청정한 한량 없는 모든 세계 중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일어나며 보살들의 힘으로 유지하도다. 혹 어떤 세계는 잡되고 물들며 또 청정하니 이는 음력 때문이기도 하며 보살이 교화한 것이기도 하는데 어떤 세계는 강명을 놓아서 때없는 보배를 이루어졌으며 각가지 묘하게 장엄했으니 모두 부처님께서 청정케 하신 것이라. 무너지고 이루어지는 차별이라. 일일 찰종 중에 급소부사의라. 소연수 폐악이나 기처가상 경고로다. 난나세계종 가운데 급화가 타서 부사에 하니 나타난 것은 비록 몹쓸 것들이나 그것은 항상 경고하도다. 유 중생 음력아야 출생다 찰토하니 어지어 풍륜과 거비 수륜주로다. 중생들의 음력 때문에 많은 세계를 출생하니 풍륜을 의지하기도 하고 수륜을 의지해서 머물기도 한다. 세계법여시하야 청종견부동이나 이실무유생이며 역부무멸계로다. 세계의 법이 이와 같아서 각가지 같지 않음을 보나 실은 남도 없으며 또한 다시 소멸함도 없다. 반야신경은 뭐라 했습니까?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로다. 반야신경에는 뭐 12연기가 아예 없다고 해버리고 무고진멸도라 사성제마저도 없다고 해버릴 정도니까 금강경 같은 데도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는